26번 조금 전에 제가 전 시간에 26번 답을 1번이라고 했나요? 예, 지금 책에 1번이라고 답이 되어 있으면 고치세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3번을 답을 해야 되네요. 3번. 예, 디귿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번으로 답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아니고 3번. 이런 벌칙이 시험에 반드시 두 문제 정도,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처분도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자꾸 하다 보면 하나는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가서는 암기를 해야 돼. 이제는 거의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현실적인 거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전자문서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자문서로 해요. 그럼 시험에 현실적인 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요. 법조문 보고 시험에 낸다고. 왜냐하면 교수들은 현실적인 걸 잘 몰라요. 이게 출제하는 교수들은 법조문에 있는 것만 보고 출제하니까 너무 깊이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많아요. 법 안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시험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국토부에서도 제가 자꾸 따져봤어요. 고용관계 전자문서, 고용관계 전 종료 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해놓고 현실적으로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강사니까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그냥 법조문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강의하는 강사마다 다르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공인중개사법 80점만 받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완벽하게 출제 안 되기 때문에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시험을 한 15번 넘게 봐가지고 100점을 두 번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출제연이 출제한 의도보다 깊이 생각해버리니까 오히려 틀린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26번 아까 제가 1번이라고 우리 해설 문제집 책 해설에는 1번이라고 답이 되어 있는데 3번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6번에 3번이 답이고 27번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53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27번에 1번은 맞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 등은 했는데 등이 아니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죠?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되잖아요. 3년마다 이 말 틀렸잖아요. 또 2년마다죠. 2년마다 안 받으면 한 번씩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이가 틀립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면적 개업공개사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는데 교육장 위탁받으려는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현실적인 거 받으러 오냐 안 오냐 이런 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너무 지겨우니까 말씀드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다 옵니다. 제가 교육 강사를 다 해봤거든요. 이 다섯 개 교육 강사를. 오는 이유가 행정 지도를 해요. 교육 안 받는 사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교육 다 받고 사인하고 이름 적고 사인하고 가라. 자료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제지한 거는 있으니까 전부 다 받으러 다 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이론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공급계약 이렇게만 하면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거나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도 30실 이상인 경우는 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지만 30호 미만 즉 29실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공급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죠. 그 신고해야 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있네요. 1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근공, 도시, 빈산,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건축법 아니라고 했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오피스텔이면 30실 이상인 경우에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29실까지는 공급계약 신고 안 한다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공, 도시, 빈산, 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3번 상대방이 거래 신고를 거부하여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회소와 계약서 사본을 전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실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올해 신설된 게 많이 있습니다. 4번 지목, 대지권 비율, 건축물의 종류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정정신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정정신청, 15번에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당사자 나 일부 물건을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할 수 없으며 재신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할 때 동그라미 3번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가로 안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추가되는 부분을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오늘 프린트 내드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이 작성 방법을 요 서식 읽어보셔야 돼요. 그 서식에서 한 문제 잘 나옵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자 기억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는 거래 지분을 합산하여 표시한다 했는데 다수 여러 명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보면 거래 금액 나는 물건 거래 거래 금액이 그렇고요. 기억은 지분을 합산하여 적는 게 아니라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고요. 니언에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는 각각의 부동산별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래서 니언이 맞습니다. 디귿은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공용 면적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연면적을 적지요. 오늘 그 신고서 서식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얼의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외국인 특례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30번 1번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 30번에 1번이 올해 신설됐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판결, 경매, 합병, 환매권 행사 이런 거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X고요. 4번은 7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내린다 했는데 7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외국인 특례가. 5번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는 경우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19번 20번 밑줄 치시고 19번은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20번에 보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슷하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19번, 20번. 20번은 외국인 특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동일한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세종특별자치시만 원칙은 시도지사 맞습니다. 2번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즉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허가 내준 사람이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변경허가도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3번은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닙니다. 매수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네. 1개월 이내에 1개월. 자, 우리 암기 프린트 1개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4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8번 5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5번, 6번 매수청구 1개월 이내에 6번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7번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8번 선매자 지정통지도 1개월 이내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4번부터 8번입니다. 그런데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에 보면은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허가구역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우리 그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며칠 이내 효력 발생해요? 규정 없어요. 그건 며칠 이내 효력 발생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주택법에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5일은 딱 두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격 취소한 시도이사는 5일 이내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허가구역 지정 공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31번에 답 4번이고요.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실무입니다. 그야말로 실무인데 3번이 3번을 답으로 정했는데 조금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건축연도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고 했는데 그 해설지에는 보면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하죠. 지금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사용승인일, 주택법상 건축물이라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사용검사일이 되겠죠. 기타법상 건축물이라면 준공검사일입니다.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가 같은 의미라고요. 공사 다 꺼내놓고 하는 게 준공검사잖아요. 그 법마다 표현, 우리 정하죠. 준공검사 이런 말 하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쓴다고요. 지금 뭐 건축법이라고 보고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약간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3번을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답을 할 만한 게 없고요. 자, 3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거래 예정 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합니다. 우리 그 요약집 149페이지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서식 비교 정리해놓은 게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거래 예정 금액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수돗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안 들어가 보면 집에 세부 확인사항인데 요거는 벽면 및 도배 상태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기재합니다. 서식 봐야 돼. 확인설명서 서식. 제가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오늘 내드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3개 중요하다고 했죠? 서식 3개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디귿 1조 소음 진동은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 조건란에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는 건 뭡니까?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입지 조건이라고요. 요약집 149페이지에 서식 비교한 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다가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이거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게 올해 나올 확률 높죠. 해마다 나오다 작년에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얼 중개보수 지급식이 기재하는 걸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대차는 취득 관련 조세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도 기재하지 아니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맞고 미음 어느 확인설명서에나 중개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중개보수, 실비금액,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인데요. 제가 이거 암기 뭐라고 했어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모든 서식에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건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라고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자, 34번 분묘기지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설치기간 30년, 1번은 이게 분묘기지권은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분묘기지권은 아닙니다. 1번은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만 인정되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30년 연장해서 최장 60년만 가능합니다. 분묘규직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그래서 1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평장, 암장, 가묘, 예장은 분묘규직권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규직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게 원칙이다. 연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다만 종손이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중에게, 문중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3번이 답입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제사주제자가 아닌 후손들이 비석 등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비석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3번이 틀린 정답인데 있다 해서 틀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다고 했어요. 판례가 갑 남편이 있고 A라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갑이 부인이 이 판례를 보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4명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게 A가 아니구나 C구나. 셋째 부인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각각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했어요. 각각 자식을 한 명씩 낳았어요. 스몰 D. 근데 이게 셋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 옛날에 돈 많이 벌면 명당자리만 사가지고 부모들 조상들 묘시잖아요. 모시잖아요. 묘를. 그런데 이제 시가 자기 땅 사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만 묻어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앞에 상석 옆에 세우는 게 비석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석을 갑, 시, 지, 묘 이렇게 해가지고 비석을 설치해놓으니까 D가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여기다 비석을 하나 더 세워버린 거예요. 갑, 디, 지, 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웬 안 적어놨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왜 나무 땅에다가 비석 설치했냐.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비석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자는 누구예요? 종손, 장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손, 종손이 분묘기지권이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죠. 이 종손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방해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건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다.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답은 3번이라고요. 4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4번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80% 이상은.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지 2번지가 있는데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이게 묘를 설치했다고요. 1번지를 사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그런 거 이거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요.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고요. 원래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남의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알고 지금 믿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시험에 출제됐다. 4번은. 5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35번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계약서 생성 후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한 후에도 계약서 수정은 가능하다는데 전자서명까지 완료되고 나면 타임스태프가 시점 확인 필 도장이 찍혀요. 계약 성립 완성됐다고. 그러면 수정은 안 되고 이제 해제 신고를 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돼서 계약이 완성되고 났다면 수정하려면 이제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4번에 등기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인데 수수료라고 안 하고 이것도 법무사법에 보니까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등기 신청 대행 보수를 지금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30% 할인해 준다고 돼 있어요. MOU 체결된 법무법인하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계약이 완성되고 나서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수정은 안 되고 해제 신고하고 새로 작성해야 된다고요. 만약 계약 완성되고 나서 다시 수정할 일이 생겼으면. 35번에 3번인데 작년부터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한국감정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원격 지원이라고 전화번호가 나와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시험 보기 한두 주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안 나오고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왔다고요. 뭐 저는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지금 연수교육, 실무교육 제가 개업공개사들 상대로 많이 해봤어요. 그때 그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PT 프레젠테이션으로 그 화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거 실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어쨌든 답은 35번에 3번이고요. 36번은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이자 간 맹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매수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매도인에게 기속됩니다. 매도인에게 3번. 매수인에게 조금 있다 그러면 3번 다시 한번 보고요. 4번은 4번이 맞습니다. 계약 맹신탁은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5번은 악의인 경우가 아니라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3번은 소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3번은 소위 등기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매도인이 있고 3번은 매수인이 있으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겠다고 두 사람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라고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자라고. 3번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은 매수인 매도인에게 기속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입니다. 계약맹신탁. 계약맹신탁은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스폰서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수탁자와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 신탁자와 매수인이 수탁자죠. 매수인이 수탁자입니다. 이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맹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라고요.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5번. 매도인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맹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매수인이 돈만 가지고 오면 그냥 받지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고 묻는 사람 없죠. 매도인이. 그래서 유효하다고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5번. 지금 3번하고 5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37번. 37번 중요하네요. 올해 7월 31일부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뭡니까? 이거 지금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하면. 근데 주인이 직접 살거나 직계 좀비속, 부모 살거나 자식 산다고 내보낼 수 있잖아요.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입니까? 높은 금액입니까?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제가 강의했죠. 이거 개정되고 나서 높은 금액이라고 이 세 개 중에서. 그럼 기역은 뭐냐면 3개월분 환산 월 차임. 그 다음에 3개월입니다. 기역. 니은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계약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액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답이 3번인데요.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세입자, 현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세를 안 놓고 그냥 1년 동안 비워놨다가 1년 지나서 세놨으면 세놓은 기간 1년분에 대한 환산월 차임만 차액, 환산월 차임 차액 차이 나는 거 손해배상하면 되죠. 그럼 2년 동안 아예 세 안 놓고 그냥 현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2년 동안 세 안 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세를 놓은 기간 무조건 2년은 아니고요. 답 3번인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31일부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요거는 기본서도 문제풀이 책에도 요약집에도 반영 안 돼 있는 내용이죠. 제가 다음에 이제 백선 100문제 또 강의를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거기 백선 강의할 때는 제가 개정된 걸 많이 반영했어요. 우리 지금 기본서에도 문제풀이 책에도 반영 안 된 게 많잖아요. 최근에 개정된 게. 8월 21일 날 개정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정된 부분을 많이 넣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학원의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수업을 들어야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해왔다가 이때까지 막판에 이게 베이스를 잃어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끝까지 이게 우리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 이상 1, 2주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공자님께서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고 했어요. 너무 혼자서 오래 공부하다 보면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끝까지 수업 들어야 개정된 내용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요. 자, 그래서 37번에 답 3번이고요. 38번은 1번은 6억 천이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나요? 29번에 있나요? 29번. 29번에 있죠. 29번. 1번에 9억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역 채권형은 5억이 아니고 6억 9천이고요. 2번이 답입니다. 2번. 3번 전통시장도 상가 금리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기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둔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적어놨습니다.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번에 2번이 답이고요. 39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경매가 어려운데 답은 4번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허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압류부동산 공매, 경매는 허가 안 받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채비지, 보류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허가 안 받습니다. 국유재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허가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이게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어쨌든 4번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53번의 교육제도 그 한 문제 나옵니다. 53번 프린트.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이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경매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를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이나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만 받는다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경매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